네, 뭐 젊었을 때는 성병 검진 같은 거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오히려 더 드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그냥 저희가 이제 말씀만 들었을 때, 진찰, 역사, 히스토리만 들었을 때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한 그런 몇몇 질환을 제외한다면, 단순 요도염 의심 환자분이 오셨을 때만 하더라도 소변으로 세균 검사하는 거는 최소한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요로결석이 의심되는 분이 오셨다면은 영상으로 결석이 진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뭐 건강검진에서 이제 뭐 갑자기 매독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거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혈액 검사가 또 필요하실 수도 있어서 질환별로 각각의 검사를 최소한 필요한 만큼은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인생의 과업이 있듯이 남성도 연령별로 쉽게 노출되거나 생기는 질환이 있는데요. 20대, 30대 분들에게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관심 있는 전립선 비대증은 거의 오지가 않습니다.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왕성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혹은 오래 앉아서 너무 힘들게 일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술 먹거나 하면서 어떤 전립선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요도염, 성병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요. 뭐 요로결석 혹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전 연령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각 연령별로 약간의 과업이 다르듯이 흔한 질환도 달라서 그때그때 검사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네, 뭐 젊었을 때는 성병 검진 같은 거 주기적으로 받으시는 걸 일단 추천을 드려요. 전립선염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 전립선염 검사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20대, 30대 남성분들 전립선 검사 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고 뭐 생활 잠잘못 자고 그래도 뭐 아래쪽에 불편감이라든지 배뇨장애가 없다면은 굳이 전립선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연배이고, 다만 성생활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한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은 성병 검진, 혈액 검사, 뭐 소변 검사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방광염 자주 오는 분들은 엄청 자주 오지만 아예 안 오시는 분들은 또안 오거든요. 방광염 검사 무조건 검진 받으실 필요는 또 없어요. 그건 그냥 건강 검진 정도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40대 후반부터는 전립선에 대한 남성분들의 관심은 높아져야만 됩니다. 비대증이나 전립선 암, 이런 거에 대한 유병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특히 50대부터는 전립선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